3월과 4월에 가장 대박이 터지는 닭띠 나이는 몇 년생일까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성남 분당 보훈 철학원장 역술가 보훈입니다. 오늘은 2023년 개묘년이죠. 3월, 4월 닭띠의 공통적 총운과 나이별 운세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2023년 3월과 4월을 맞는 닭띠는 기륭이 나누어지는 시기가 될 것 같은데요. 닭띠생들은 대부분 지혜롭고 한 미모들을 합니다. 특히 무슨 일이든 계획적으로 꼼꼼하게 처리하여 헛일을 하지 않으면서 일을 잘 이끌어가는 띠가 바로 닭띠입니다. 그뿐인가요? 인정도 많고 담력과 예지력도 뛰어난 게 닭띠예요. 체계적이고 결단력도 있고 이렇게 보면 참 닭띠가 장점이 굉장히 많은데요. 희한하게 토끼띠 해가 되면은 고집이 세지면서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쫓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닭띠가 3월, 4월을 맞아서 잘 풀리든 그러지 못하든 독단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토끼띠 해는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분열과 불화를 만들면 손해를 많이 보게 됩니다. 3월, 4월에 자기의 특성인 지적 능력을 어떻게 쓰며 주변 사람들의 협력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두 배로 나타나게 되는 시기입니다. 사업은 직장운은 제발 해보지 않고 안 된다고 미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희망이 있어야지 미리 겁먹고 포기하는 사람들은 발전이 없습니다. 닭띠와 토끼띠와는 충돌이 좀 심하잖아요. 하지만 이것을 극복하면 엄청난 행운을 챙기게 됩니다. 이런 좋은 성과가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는 적지 않은 수익을 또 직장인들에게는 승진과 명예를 만들어주게 될 것입니다. 요 자존심이나 체면보다는 신리를 추구하는 시기가 필요합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고 했으니 무슨 일이든지 미루지 말고 남보다 먼저 시작하십시오. 희망을 가지고 기초를 튼튼히 하시면은요 오늘의 고생이 성공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직장인이라면 무엇이든 시작하기에 좋은 달입니다. 아이디어가 떠오르면은 바로 실천에 옮기도록 하십시오.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기 때문에 차분하게 마무리에 힘쓰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애정운을 보면은요 우연히 알게 됐든 소개를 받아서 알게 됐든 솔로분들이요 이때 귀한 인연이 들어옵니다. 조금만 노력하면은 금방 사랑이 활활 타오르게 될 거예요. 이런 기회가 자주 오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미음 비읍 성씨를 만나면 마음이 맑아져 새로운 세상이 열린 듯하고요. 니은 디귿 니을 티읕의 성씨를 만나면 예민해지기는 하지만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하게 되고 이읒 티읕의 성씨를 만나면 경제적으로 마음적으로 풍요로워지는 시기입니다. 다만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어느 사람을 만나도 연애는커녕 살기를 만들어내어서 집착을 만들고 다툼을 만들게 됩니다. 금전운을 보면은요 한마디로 재물운이 들어오는 시기 맞습니다. 이런 때는 자신의 사주의 구성에 따라 전략을 적절하게 세우면 되는데요. 요즘 유튜브를 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무조건 다 부자가 된다라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하면 부자 된다, 저렇게 하면 부자 된다. 그런데 막상 그러지 못하게 되면 나는 버림받은 인생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좀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드릴까 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이 하는 대로 그렇게 따라서 하면은 재물을 상승시켜서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사람마다 제각기 다른 능력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주의 재물운을 높이려면 자기 자신의 그릇 크기를 분명히 알아야만이 되는 거예요. 4월은 진유합이 되어서 금기운이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금이라는 오행은 결실을 맺고 수확을 하고 알곡을 만들어주어 경제적이고 심리적인 재물을 얻게 만들어주는 계절입니다. 결실을 챙기기에는 이 3월, 4월이 최고다 이 말입니다. 문서운과 함께 찾아오는 이 기회를 그냥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문서운은 어떨까요? 3월, 4월 이 문서운이 들어오는데 부동산이나 자격증 시험을 보기에 유리한 달입니다. 숲보다는 나무를 봐야 할 때이고요. 작고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면 끊임없이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인연관계에 있어서는 새로운 일이나 사람이 행운을 가져다 줄 거예요. 모임에서 좋은 인연을 만날 수도 있는데요. 앞으로 내게 적잖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귀한 인연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기인이 나를 도울 거다 이 말입니다. 이어서 나이별로 3월, 4월의 운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1945년 을유생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으시는 게 좋습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하기 마련인데요. 현재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해야 할 시기이고요. 이만 바라보지 말고 아래를 좀 내다보시길 바랍니다. 혼자 하기 어려운 일은 주변의 아랫사람들의 좀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작은 불은 크게 번질 수 있기 때문에요. 나하고 거리가 멀다 싶으면 일찍 발을 담그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어서 1957년 정유생이죠. 적극적인 모습이 필요한 달입니다. 좋은 기회가 찾아온다면 너무 주저하지 마십시오. 확실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우유부단한 태도는 득이 없을 거고요. 3월, 4월을 잘 보내려고 하면은 상대방의 생각을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속으로 딴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어서 1969년 기유생입니다. 아랫사람에 대한 포용력이 필요한 달입니다. 채찍보다는 당근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소신을 지키도록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변에 또 압력에 굴복을 해서는 안 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참는 것은 좋지만은 불우에 앞서서는 당당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유 없이 다른 사람들과 충돌은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부설, 시비, 망신, 손해를 만나게 되거든요. 이어서 1981년 신유생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한 달입니다. 뭐든지 잘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중간에 계획을 변경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끝까지 밀어붙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중간에 중단을 하게 되면 오히려 손해를 보기 때문에 계획을 끝까지 밀고 나아가시면 됩니다. 하나 더, 다른 사람들의 말보다는 문서를 우선시하고 문서를 좀 확실히 챙기십시오. 돈이 오고 가는 일은 확실히 하고 반드시 문서를 남겨두시는 것이 후일에 말썽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1993년 개유생이죠. 철저한 계획이 필요한 달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바늘 허리에 실을 메어 쓸 수는 없는 법입니다. 무슨 일이든 일단 시작을 해보십시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하기 마련이잖아요. 째째하게 작고 사소한 일에 집착하지 말고요. 마음을 넓게 대범하게 쓰는 것이 상당히 유리한 시기입니다. 아직 여러분들은 해야 할 일도 많고 꿈도 많습니다. 꽃피는 이 계절에 절대로 게으름 피지 마시고 열심히 달려보시길 바랍니다. 머지않아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2023년 개묘년 3월달, 4월달을 맞는 각기 운세를 공통적으로 또 나이별로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본다면 나를 해도 다 이야기를 못 해드릴 것 같아요. 하지만 꼭 여러분들이 지키면은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챙겨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다른 3월, 4월 띠운세를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